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%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합니다.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.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% 한도 내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2.8%에서 2020년 5.8%로 크게 악화됐고, 2021년 4.4%, 2022년 5.1%로 줄곧 4%에서 5%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%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한도는 2%로 더 엄격해집니다. 정부는 이 같은 재정준칙 준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.